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이번 등산의 들머리인 천안시 태조산 공원에 와 있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에는 화장실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원 내부로 들어가면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태조 왕건의 역사가 깃든 산으로 천안의 진산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이동하면 천안 보훈공원이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관리사무소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무장의 길, 직진은 등산로입니다. 무장의 길로 오르면 길이가 길어지고 직진하면 경사가 있지만 최단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땐 직진으로 오르고 내려올 때 무장의 길로 내려오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직진으로 코스를 오르면 왼쪽으로 무장의 길을 감상하면서 오를 수 있더군요. 무장의 길은 하산길로 해서 내려오겠지만 오르는 직진길도 경사가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올라오다 보면 산림 레포츠 단지가 나오는데 우측으로 등산로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무장의 길이 끝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등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1km 정도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함께 올라보시죠. 그 계단을 오르니 그때부터 터지는 조망이 반겨주기 시작합니다. 이번 태조산 산행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반가웠습니다. 오르다가 초록색 펜스가 나오면 바로 정상 밑자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좌회전에서 이런 길을 오르는데 여기만 오르면 바로 정자가 있는 정상입니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쉽다면 근처 산과 연계산행도 가능한 것 같으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연계산행도 추천드립니다.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저도 아쉬운 기분이 들었지만 무장의 길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겨울이라 나무가 무성하지만 잎이 떨어져서 뭔가 우거진 느낌은 못 받았지만 삼계절에 엄청 피톤치드 맞아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영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 무장의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걸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조성을 잘 해놓았다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저랑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안시 또 와봐야겠네요. 인상 깊었습니다.